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유다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근처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아하,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여 마땅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튿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대로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어요.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어요.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3일째가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인들은 두려워 기절해버렸죠.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피의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아요.